짱구들 안녕. 자, 이항분포에 활용하도록 할게. 자, 1번 이참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 f0은 f3은 0이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m에 대해서, m은 1부터 6까지야. fm이 0보다 큰 거, fm이 0보다 크려면 일단 0은 0이고 3은 이거고 1, 리. 그 다음에 4, 5, 6은 다 음이지? 그럼 1하고 2일 때, m이 1하고 2일 때, fm이 0보다 크잖아.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5에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횟수 15에. 자, 됐니?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지?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치? 자, FM이 0보다 큰 사건이니까, FM이 0보다 큰 사건은 1하고 2일 때만 양수가 된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싹다 음수고 0이야. 알겠지? 그래서 1하고 2일 때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그래서 뭘 구하라니? EX는 당연히 5가 되겠지. 답은 5번. 알겠지?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확률은 6분의 1이야. 한 개의, 그럼 됐지, 얘는.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앞면이 나온 확률은 또 2분의 1이야. 자, Y의 분산이 X의 분산보다. 아하. 자, 그러면 얘는 X라고 할게. 그지? 확률변수 X.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20회 던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다음에 y는 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m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그럼 분산. 자, 얘20 곱하기 지금 분산 구하고 있는 거야.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분산이고 y의 분산이 얘보다 큰 거야. 자,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됐니? 자, 4분의 n이 크대. 4분의 n이 크대. 자, 4, 9, 4, 5. 9분의 25. 됐니? 4분의 n은 9분의 25보다 크대. 그럼 n은 9분의 100보다 크대. 그지? 그러면 11. 얼마 얼마잖아. 그럼 얘보다 큰, 그지? 자연수니까 11. 얼마 얼마보다 큰 12가 되겠지. 동전을 n번 던진다니까. 자, 12. 알겠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해서 직선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연립해야 되지. A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 A래. 한 개의 주사위를 300회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자,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300회 던지는데, 그럼 이 확률을 구해야지. 그지?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지. 자,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돼. 됐니? 그러면 A 플러스 2 플러스 4, A 플러스 6, A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A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대.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a는 2보다 크대. 근데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기 때문에 a는 3, 4, 5, 6이지 2보다 크니까 아하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야. 됐니? 그럼 평균은 이 x는 100, 200. 알겠지? 특별한 거 없어. 보통 횟수 몇 회 시행해서 그 다음에 그 1회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나오면 독립 시행이고 양분포를 따르잖아. 그지? 자,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3명이 있고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10개 있대. 아, 얘가 총 10개 있대. 자, 각 모둠에서 2명씩 선택하는데 2명, 2명.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이렇게 뽑았을 때 5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만 자, 3C2. 자, 각 모둠이 남학생 3명, 여자 2명, 남학생 3명, 여자 2명이 있어. 그러면 각 모둠을 각 모둠에서 2명 뽑을 때마다 자, 남학생만 선택 되는 확률이, 그지? 남학생들만 선택되는 확률이 얘라고. 됐니? 10분의 3이지? 그러면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둠의 수는, 자, 확률 변수잖아. 이항분포를 따라. 그러면, 그룹 모둠이 10모둠이니까 한 번, 두 번, 10번 하는 거야. 두 명씩 뽑는 건 10번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남학생들만 선택될 확률이 5C2분의 3C2야. 알겠지? 다 똑같으니까 남학생 3명, 여자 2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그래서 5C2분의 3C2니까 10분의 3. 됐니? 평균은 3이 되겠다. 답은 4번. 됐지? 딱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느껴져. 독립시행이. 알겠지? 각 모둠 똑같아.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그게 10개 있어. 그러면 2명 뽑을 때마다 남학생들만 될 확률이 똑같지. 그러니까 항상 이항분포 N, N의 시행에서 확률. 그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10회 안 돼.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잡으면 확률. 동전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아하, 그러면 X는, 자, 이항분포 10회. 1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회 할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두 개 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됐니? 자, 얘는 16VX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VX는 MPQ잖아. 10, 4분의 1, 4분의 3. 그러면 16분의 30이니? 2로 나누면 8. 자, 8분의 15. 자, 곱하기 8분의 15니까 1, 2 하면 30이니? 어렵지 않지? 자, 5-6번 하도록 할게. 6번. 자, 어느 농장에서 한 상자에 40개의 과일을 넣어 판매하고 있는데 한 상자당 상한과일은 20개, 아, 2개래. 그럼 38개가 정상이고 2개가 상한거지. 알겠지? 40개 중에서. 자, 한 상자에서
세 개의 과일을 이미 추출하여, 그제 세 개를 추출하여 상황 과일이 없으면 이 상자를 5천 원에 판매. 아하, 상한 과일이 없으면 5천원에 판매. 상한 과일이 한 개 이상이면 상자 속에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꾸어 6천원에 판매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130 상자를 판매할 때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은, 이게 변수가 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하자고. 자, 상한 과일이 없어서 5천원에 판매하는 상자의 수를 X라 놓자고. 확률 변수 X. 상한 과일이 없어서 5천원에 판매하는 상자의 수, 판매할 상자의 수. 알겠지? X라 두자고. 그러면은, 자, 일단 이거 먼저 할게. 알겠지? 상한 과일이 없어서 5천원에 판매할 상자의 수 X라 하면, 그러면 상한 과일이 없어서 5천원에 판매할 확률은, 그 확률은 판매할 확률. 그치? 5천원에 판매할 확률은 당연히 40개 중에 3개 뽑는데 상한 과일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3개 뽑아야지. 됐니? 그래서 X는 판매할 상자의 수 X는 양분포를 따라. 자, 총 상자가 130 상자지. 그 중에서 이 확률을 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요 어차피 40, 39, 38, 3, 2, 1. 그 다음에 3, 2, 1, 38, 37, 36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약분되고. 됐니? 38 없어지고. 4로 나누면 10, 9. 됐니? 자, 40이니까 4로 나누면 얘는 9, 얘는 10, 38 없어지고. 그러면 390분에 37 곱하기 9. 97, 63, 6 올라갔다. 39, 39, 27, 33이니? 3, 3, 3. 어? 3으로 나눠주네? 아, 여기서 나눠지네. 바보 아니야. 3, 13. 130분에, 그지? 37 곱하기 3이니까 37, 21, 111. 오휴, 이게 뭐냐면 130분에 111이야. 요걸 봐도 되고. 오우, 엄마, 엄마. 됐니? 그러면 또 얘는 6천원에 팔. 자, 상한 과일이 한 개 이상이야. 이라서 6천원에 판매되는 상자의 수는 당연히 뭐니? 130-X야. 이해가지? 상한 과일이 없어서 500, 5천원에 판매할 상자의 수는 X고, 그리고 5천원에 판매될 확률은
40개 중에서 3개 뽑는데 정상인 것들만 뽑는 거. 그래서 이 5,000원에 판매할 상자의 수는 양분포 이걸 따른다고. 그러면 자 우리가 130개를 판매하기 때문에 상한 과일이 한 개 이상이라서 6,000원에 판매되는 상자의 수는 자동적으로 130-X야. 알겠지? 그러면 전체 판매액을 어렵지? 전체 판매액을 Y라 두면 이렇게 되는 거지. 5,000 그지? Y는 자 5,000X 이 상자의 개수에다 5,000원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000원인데 상자의 개수가 130-X거든. 이해가 아니? 자,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이거든. 알겠니? 그럼 이 Y를 구해야 돼. 일단 이거 먼저 할게. 자, 그러면 5,000X 그 다음에 6,000에 130-X니? 그럼 마이너스 1,000X야? 마이너스 1,000X 5,000X 됐지? 마이너스 1,000X 그 다음에 얘는 뭐니? 6,000 곱하기 숫자가 그냥 13 곱하기 6 6, 3, 18 1월 갔다 1년 7, 8인데 하나, 둘, 셋, 넷, 공, 네 개 Y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우리 뭘 구해야 된다고? 그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니? 마이너스 1000X에다가 정말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780000 됐니? 지금 이렇게 됐어? 됐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다 구했어. 아, EX 구해야 되겠구나. EX는 여기서 구하면 되지. EX, 그치? 어. 자, EX 구하자. 어, EX는 쉽네. 딱 곱하면 없으니까 111이네. 자, 그러면은, 자, EY는 마이너스 1000, EX 플러스 800000이야. 자, 111 곱하기 1000. 111 곱하기 1000. 둘, 셋. 78000에서 빼면 돼. 780000에서 1을 빼면 000. 10에서 1을 빼면 9. 7에서 1을 빼면 6. 669009. 어렵다. 되게 어렵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 판매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는 양분포를 따른대. 자, 그러면 X 50인데 불량품의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불량품일 확률. 그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야 돼. 양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래. 아, 얘 P라 놓을게. 평균이 M이래. 그러면 50P는 M이고 분산이 25분의 48이래. 그지? 분산이. 그러면 50PQ가 25분의 맞지? 48이래. 50PQ가 25분의 48이래. 자, 그러면 50을 나눠버릴까? 그럼 이렇게 되니?
이렇게 50을 나눠버리면 됐니? 그 다음에 2로 나눠볼까? 얘는 24, 얘는 25. 자, 일단 냅둬봐요. 비결. 한 상자를 판매하기 전에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데 총 6만원의 비용이 든대. 자, 검사하지 않고 한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대. 한 개당. 한 개의 A1 애프터 서비스 비용. 자, 한 상자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과 6만원,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을 때. 자,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다고 할 때, 천분의 A를 구해야 돼. 자, A는 상수에, M은 5 이하인 자연수래. M은 5 이하래. 그럼 잘 봐. 자, 얘가 P냐, 얘가 Q냐. 볼 거라는 거야. 알겠니? 어차피 둘이 더해서 1이니까 우리가 PQ를 알 수 있었던 거야. 자, M이 5 이하래. 50P가 5 이하래. 그럼 P는 맞지? 50P가 5 이하래. M이 평균이 M이니까. P는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는 아니겠지. 아, 그래서 25분의 1이야. 얘는 25분의 1이야. 그래서 M은 뭐야? 2야, 2. M은 2. 평균 2개야. 불량품의 개수는 평균 2개야. 알겠지? 자, 불량품의 개수가 평균 2개야. 그러면은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겠어? 하나당 A1 들잖아. 근데 평균 2개잖아. 그럼 2A가 들겠지. 알겠니? 한 개의 불량품의 A1인데 평균 2개란 말이야. 그래서 2A의 비용이 들어. 얘가 뭐가 돼야 돼? 6만원하고 같아야지. 됐니? 얘가 6만원하고 같아야 되지. 자, 그렇게 되면 A는 3만이니? 그럼 1000분의 3만이면 30이지. 이해가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두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각각의 눈의 수 MN에 대해서 얘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사건을 1화 하자. 두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지는 12회의 독립시험에서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X의 분산. 자, 일단은 이 X는 이항분포 따르는데 12회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25보다 작거나 같다 보다 25보다 크다로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자, 이게 지금 뭐야? 36가지지? 36가지 중에서 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그대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야. 그치?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큰 걸로 해가지고 해보자고. 됐니? 그러면 m이 1일 때 m이 1일 때 n은 5, 6. 그치? m이 1일 때 n 5, 6. m이 2일 때 얘는 4니까 또 5, 6. m은 3일 때 굳이
그래도 16 갖고 안 돼. 또 오류. M은 4일 때 이제 16이니까 4, 오류. M은 5일 때 25잖아. 자, M은 4일 때 16이니까 4, 5, 6이야. 자, M이 5가 되면은 25잖아. 그럼 1, 2, 3, 4, 5, 6 다 되네. 1, 2, 3, 4, 5, 6. M이 6이면 1, 2, 3, 4, 5, 6 다 되지. 지금 여사건으로 구한 거야. 그럼 개수 셀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네? 그러면 36분에 얘가 스물하나니까 15가 되겠네. 3으로 나누면 12분에 5. 아, 얘가 12분에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률은 뭐 이렇게 구하든 여사건으로 구하든 알아서 구하면 돼. 됐니? 그러면 평균이 자, 뭐 M은 5고 분산은 NPQ니까 5 곱하기 12분의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35, 47? 47이 되겠다. 알겠지? 자,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온대. 추가. S 또는 T래. 그러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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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이렇게 가능하겠지. S 또는 T 2개 추가하면. 그지?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S의 개수가 자, 양분포 2, 2분의 1. 아, S 1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럼 예일 확률, 예일 확률, 예일 확률 구할 수 있지. 그제? 예일 확률. 두 개 중에서 두 개. S1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제곱. 그 다음 예일 확률은 두 개 중에 하나 2분의 1에 그냥 제곱하면 되고. 예, 두 개 중에 빵 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예일 확률은 4분의 1, 예일 확률은 2분의 1, 예일 확률 4분의 1이야 일단. 알겠지? 자, 그렇게 해놨고 이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7개, 이제 추가가 됐잖아. 그래서 7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 아, 조건부 확률인데 얘가 올라가. 그럼 얘들 다 구해야 돼. 알겠지? 자, 1, 2, 3분의 1이야. 1, 2, 3분의 1이야. 자, 1, 2, 3분의 1을 구할 것이야. 조건 확률. 자, 그럼 SS였을 때. 자, 이거이면 확률이 4분의 1이지. 이걸 추가했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곱하기. 그럼 이제 S가 몇 개야? 다섯 개, T 두 개야. 그럼 요 중에서 한 개 선택한 것이 T일 확률은 7분의 2지.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ST가 들어간, 추가를 한 거야. ST를, ST를. 그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때 T일 확률은 7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이제, TT를 추가해. TT를. 그럼 그 추가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리고 일곱 개 중에서 뽑았을 때 T를 선택할 확률이 7분의 4야. 자, 그 중에서 뭐? 예. 결국 추가된 부품이 모두 SS였을 확률.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 28을 곱하면 얘는 2, 28을 곱하면 6, 28을 곱하면 4, 2가 되어서 자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니 답은 1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대. 자,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아,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1, 2, 3, 4, 5, 6. 1, 2, 3, 4, 5, 6. 차가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다. 그러면 자 봐요. 3보다 작으려면 차가 가능하지. 3보다 작은 것만 표시할게. 3보다 작은 것만. 얘는 아니잖아. 3보다 작은 것만. A가 1점. 3보다 작은 것만 지금 해볼게. 그 다음에 2는 2하고 4. 됐지? 그 다음에 3은 여기까지. 그지? 3보다 작은 거. 다 되지 않나? 어? 잠시만. 얘 안 되네. 오우. 그지? 자, 이렇게 되네, 이제 또. 4는 2, 3. 차가 2. 차가 1. 차가 2, 뭐 차가 참 0, 차가 1, 2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5일 때 얘 또 안 돼. 2, 1, 0,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은 4부터 되겠네.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지? 그러면 3보다 작을 확률이 36개 중에서 딱 보니까 3, 7, 10, 12, 17, 24시네. 24. 아, 3분의 2구나. 그렇지 않으면 얘는 3분의 1이고. 자, 시행을 15에 반복할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는 자, A가 얻는 거 이거 먼저 구할까? A가 얻는 점수의 합, 이걸 X라 두면 A가 얻는 점수의 합,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자, 몇 회 시행해? 15회. 그때 3보다 작을 확률. 자, 3보다 작을 확률. 뭐니? 3분의 2지. Y는? 얘를 Y로 할게. B가 얻는 점수의 합을 Y라 놓을게. 됐지? 그럼 얘는 또 15에 3분의 1이잖아. 기대값의 차. 그럼 평균 1, 5, 10. 얘는 1, 5. 차는 5지 뭐.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찾아올게.